안녕하세요, 햇반입니다. 인생과학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과학자들이 추천한 다양한 책들을 모아왔습니다. 과학자가 이런 책을? 하는 생각이 드는 의외의 책들도 있는데요. 먼저 인터뷰부터 보고 오시죠. 인터뷰 큐! 과학책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감명받은 과학책은 뭐 몇 개가 있죠. 뭐 그 시간의 역사 같은 책도 있고, 또 카오스라는 책도 있고. 근데 제가 오히려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장 많이 배운 책은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였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장 잘 표현한 책은 셜록 홈즈라고 생각하거든요. 홈즈가 여러 가지 사건들의 단서를 찾아내서 그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 과학자들이 과학을 하는 과정과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문학적으로도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셜록 홈즈를 많이 보시면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사실 이게 그 공통 질문이다 보니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한테 제일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수학이랑 과학을 좋아하긴 했지만 딱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가 꼭 과학자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적은 아무리 반추해봐도 그런 계기는 없었거든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어서 그렇게 특별히 제가 권해드릴 만한 과학책은 없는데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면 이제 과학책은 아니지만 그 과학자의 삶을 다룬 소설이 하나 계속 기억에 남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그 우리나라 작가 중에 이제 황인경 작가님이라는 분이 쓴 그 목민심서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다산 정향용과 그 형제들에 대한 어떤 일대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거기서 정향용 선생님께서 뭐 유배 가신 다음에 어떤 식으로 목민심서라든가 이런 저술을 하시고 또 그 형인 뭐 정약전 선생님께서는 자산어본가 그런 식으로 물고기 관련된 책을 다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쓰셨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되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옛날 조선시대에서도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세상을 접근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를 소설 속에서 되게 재밌게 본 기억이 있어서 과학책은 아니지만 실학자를 다룬 우리나라 소설책도 한 번쯤 읽어보면 어떨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과학에 관심이 많았고 모든 일에 호기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제가 봤던 것이 사실은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니까 백과사전을 갖고 서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걸 찾아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다른 용어를 찾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다음에 그 백과사전을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어려워서 또 찾아도 모르겠는 부분들 그럼 똑같은 질문을 다음 해 똑같이 또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점점 이해가 넓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제가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백과사전을 읽기 시작했었고 그것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그러다 요즘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지요. 먼저 첫 번째 책입니다. 바로 서울대 기계공학부 김호영 교수님이 추천하신 셜록 홈즈 시리즈입니다. 추리소설을 읽지 않는 사람이라도 셜록 홈즈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탐정 셜록 홈즈는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의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인데요. 셜록 홈즈 시리즈는 1887년 장편소설 주홍빛 연구를 시작으로 총 4편의 장편소설과 56편의 단편소설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 인기가 있던 20세기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절판된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갖고 있죠. 교수님, 법의학의 미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셜록 홈즈 시리즈를 읽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며 모든 것의 해답일 거예요. 프랑스의 셜록 홈즈로 불리는 법의학자 에드몽 로카르는 이런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모든 접촉은 증거를 남긴다. 로카르는 증거를 중심으로 하는 본인의 수사 기법이 셜록 홈즈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법의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셜록 홈즈 시리즈 중에서도 4개의 서명을 꼭 읽을 것을 추천했습니다. 셜록 홈즈는 실제로 과학 수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난 도일은 작가인 동시에 외과 의사였습니다. 소설 속에서는 지문, 혈액형, 유전자 감정 등 시대를 따라 발전해온 의학 지식을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도일은 홈즈를 통해 과학적 지식이 수사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가를 알려준 셈입니다. 셜록 홈즈 시리즈는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게임과 애니메이션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되고 각색됐습니다. 아마 가장 유명하고 익숙한 건 베네딕트 컴버배치 주연의 영국 드라마 셜록이 아닐까 하는데요.
사실 저도 드라마 버전으로 셜록에 입덕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작가 코난 도일이 죽은 지 이미 70년이 지나 사후 저작권 보존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누구나 2차 가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도전해보시죠. 출처 표기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이스트 전기미 전자공학부의 최준일 교수님이 추천한 책은 바로 황인경 작가의 소설 목민심서입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목민심서의 저자인 다산 정약용의 일대기를 그린 대하소설인데요.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위대한 실학자이자 저술가, 시인, 철학자인 동시에 과학자였습니다. 철학, 문학, 정치, 경제, 과학, 기술, 의학, 음악, 법학, 역사, 지리, 언어 등등 열 손가락에 꼽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당파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 관직에 머무른 시간보다 유배지에서 보낸 시간이 더 길어지는 지경에 이르지만 20년 가까운 유배 생활 중에도 나라와 백성을 위해 남긴 저서만 무려 530여 권에 달합니다. 소설 속에서 정약용의 시선을 따라가는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지금의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학문을 통해 백성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그의 의지가 잘 묘사되는데요. 이런 자세는 오늘날 과학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맞닿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는 정약용뿐만 아니라 그의 형 정약전의 이야기도 다룹니다. 정약전은 실학자인 동시에 뛰어난 자연과학자였습니다. 정약전은 동생과 같은 시기에 서로 떨어져 유배 생활을 하면서 국내 최초의 해양생물학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어보를 저술했습니다. 자산어보는 한반도 남서해안 흑산도 근해의 수산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기록한 책입니다. 각 종류의 명칭, 분포, 형태, 습성 및 그 활용법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니 과학자로서의 자질이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책은 한국의 대표 로봇, 휴보의 아버지 오준호 교수님이 추천하셨습니다. 로봇공학자의 인생책은 바로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이 인생책이라니 약간 의아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첨단 기술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을 연구하다 보니 이것도 알아야 하고 저것도 알아야 하고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기에 백과사전을 추천한 게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백과사전의 뜻을 백과사전에 검색해봤습니다. 현대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위키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학문, 기술, 예술 등 자연과 인간의 모든 활동에 관한 다방면의 지식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백과사전을 영어로 하면 인사이클로피디아입니다. 그 어원을 따지면 온갖 종류의 지식을 가르쳐 기른다는 뜻인데요. 즉 백과사전은 원래 교육용이었습니다. 천재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한 건 역시 백과사전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해리 러바인이 쓴 책 파인만 이야기를 보면 파인만의 아버지 멜빌이 어린 파인만에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읽어주며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파인만, 티라노사우루스의 귀는 7에서 8미터고 머리 둘레는 2미터란다. 이게 얼마나 큰 걸까? 와, 집 지붕을 뚫어버리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 집 2층 창문 정도에 닿을 거야. 근데 머리 둘레가 2미터나 되니 창문 안으로는 고개를 들이밀 수 없겠다. 맞아요. 그러기엔 우리 집 창문이 너무 작아요. 멜빌은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을 주변 사물 등과 비교해가면서 실감나게 이야기했습니다. 파인만이 관찰력을 기르고 원리를 깨우치는 습관을 갖도록 훈련시킨 거죠. 이 덕분에 파인만은 뼛속까지 창조적인 DNA를 갖게 됐습니다. 파인만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파인만의 여동생 조안이 한 말을 들어보면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오빠가 브리테니커 사전을 결혼 선물로 줬어요. 오빠가 보기에는 그게 없으면 제대로 된 가족이 아니었던 거죠. 파인만의 책을 인생과학책으로 추천한 과학자가 궁금하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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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1768년 발간돼서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영어 백과사전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백과사전은 중산층 가정 서재의 필수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쇄판 백과사전을 찾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발간 244년 만인 2012년에 인쇄본의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아쉬워하지 마세요. 온라인 브리테니커는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으니까요.
카이스트 정화훈 교수님은 저서 구글 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해서 현대는 구글 또는 위키백과가 곧 백과사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종이로 된 백과사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우리는 갖고 있는 셈이죠. 책 소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저술한 국내 최초 해양생물학 사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인생과학책 혜빤이었습니다. 안녕!